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입니다. 이번에는 그 랜섬웨어에 감염되셔가지고, 저희가 랜섬웨어 복구를 해드리고, 이제 그거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못 드리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입고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다 살려냈으니까 컴퓨터도 쓸수 있게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데이터 복구를 할 때는 저희가 컴퓨터를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만 빼서 저희가 가져가는 거고요. 때로는 직접 하드를 분리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해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하드를 이제 입고를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저희가 가는 게 편하죠. 그래야지 원인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비용은 조금 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데이터는 모두 살아났고요. 삼성 SSD 850 에버를 쓰고 계신데, 하드 상태는 정상이에요. 이대로 윈도우만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컴퓨터 사양만 충분하다고 하면, 오히려 윈도우 10 설치가 훨씬 더 빨라요. 옛날 9 버전보다 더 빠르고요. 더 빠르고 이제 더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호환성이 안 맞거나 약간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오히려 더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컴퓨터 사양을 보면 이제 게임용인데 4세대 i7을 쓰고 계시고요. 메모리는 16기가. 그래서 64비트로 쓰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드라이버를 꼼꼼하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운드 드라이버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운드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일반, 내장 사운드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래픽 카드를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종은 이제 내장 사운드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설치가 안된 상태고요. 저희 기사분이 이 부분도 설치를 해드렸을 거예요. 랜섬웨어는 뭐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실수를 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 같다. 그럼 바로 전원을 끄셔야 돼요. 만약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 전체가 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거고요. 그나마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끄시면 데이터 복구를 하지 않고 백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래도 복구보다는 백업을 하시는 게 비용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니까요. 인터넷도 잘 열리고요. 잘 해결되셨어요.